자, 모든 펌에 있어서 뿌리가 많이 살아야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자, 피카의 더블로 뿌리 살리기 해볼게요. 자, 면의 각도 90도예요. 네, 그대로 들어주세요. 네, 이렇게 그대로 들어오신 다음에 자, 13mm로 자, 이렇게 13mm예요. 13mm로 자, 길게 슬라이스를 떠서 이렇게 뿌리를 살려주시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뿌리가 많이 살아요. 근데 저희는 피카는 더블이에요. 자, 16mm로 그대로 들어가셔서 네, 자 이렇게 뿌리를 살려주시면 네, 굉장히 많이 살면서 펌 자체가 자연스럽게 예쁘게 나오겠죠. 쭉 빼시면 어때요? 굉장히 많이 살죠?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트리플 도너츠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한 판을 두 판을 잡았는데 더블로 살리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저희 피카의 31mm 네, 똑같이 수분 한번 주시고요. 뿌리 한번 이렇게 살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자, 연예인 덮개를 덮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쭉 올려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놓으시고요. 자, 31mm예요. 피카 이번에 새로 나온 31mm인데 되게 블링블링하고 너무 좋아요. 가벼워요. 네, 선생님 놀랍지 않아요? 네. 자, 이 상태에서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이렇게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자, 이렇게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그리고 잡아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또 한번 다릴까요? 다리고 그 다음에 놓으신 다음에 자, 벌써 다 됐어요. 그래서 올렸다가 이렇게 해서 빼시면 이렇게 예쁜 도너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풀렀을 때 중화하고 났을 때 어때요? 느낌이 네, 더 느낌이 좀 이렇게 부하면서 예쁜 볼륨감이 생기겠죠? 네, 계속해서 진행. 네, 우리 고객님 제가 두 파트로 나눠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판넬 제가 22mm예요. 22mm로 제가 지금부터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자, 뺄게요. 그리고 끝이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가면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돌돌. 네. 자, 또 해주시고요. 또 한번 돌돌돌. 이제부터 와인딩이 끝나면 수분이 빨리 날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피카의 장점이 이 봉이 기니까, 아이롱이 기니까 어떻게 해요? 금방 펼쳐서 금방 와인딩이 되는 거고 빨리 수분이 날아가니까 컬이 더 탄력이 있겠죠. 좌측은 네, 좌측에 첫 번째 판넬이에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자, 여기서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돌돌돌. 자, 또 한번 다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네, 수분이 있어서 그래요. 이거는 뭐 타는 게 아니고 수분이 많아서 네,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빨리 건조가 되도록 이렇게 펼쳐주세요. 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아이롱은 돌리면서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벌써 건조됐어요. 이렇게 놀잖아요. 그죠? 자, 놓고 빼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우측에, 두 번째 판넬은 이번에는 25mm예요. 요즘에 피카의 25mm 너무 잘 나왔어요. 네. 자, 25mm 제가 만들어 달라 했거든요. 대표님이 이제서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마음껏 예쁘게 더 연출이 되겠죠. 요즘에 커트들이 트렌드가 질감 처리를 많이 해요. 또 디스커넥션으로 많이 치고 그러다 보니까 자, 22mm도 저희한테는 이제 작아요. 그냥 22mm, 31mm로 표현하는 게 더 예쁘더라고요. 하나, 둘, 셋, 넷,
같아서 다려주기. 그 다음에 네, 이렇게 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또 다려주시고 두 바퀴.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 아이롱에 있는 수분을 빨리 건조시켜 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열의 면적을 이용해서 빨리 건조시켜야 탄력이 더 붙어요. 놀죠?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 네, 좌측에 두 번째 판넬도 25mm예요. 자, 25mm 기술 아이롱에 딱 붙여주시고 조금 기다려주세요. 네. 자, 아이롱이 무거울 것 같죠? 25mm니까 굉장히 가벼워요. 네. 네. 자.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돌돌돌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싹 다려주시고, 싹 다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돌돌돌. 네. 자, 이렇게 다려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제 수분이 빨리 건조되도록, 이렇게 얘는 돌리고, 네, 이렇게 펼쳐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세 번째 판넬. 네, 세 번째 판넬도 제가 우측에 세 번째 판넬인데 세 번째 판넬도 25mm예요. 네, 제가 25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네, 자, 재밌겠죠? 25mm예요. 네, 피카는 31mm까지 있거든요. 네, 되게 재밌어요. 네, 자, 우리가 25mm에서 와인딩 될까? 31mm에서 파마가 나올까?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피카에 덮개 아이롱이 있어서 다 나와요. 네, 전부 다. 네, 원장님들 두려움 없이 이제는 아이롱 펌 쉽게 쉽게 하세요. 네, 자, 또 요즘에 힘들잖아요. 힘내세요. 네, 자, 피카랑 하시면 네, 또 우리가 또 에너지를 또 나눠야 되겠죠. 자, 그래서 벌써 건조가 다 됐어요. 네. 빼겠습니다. 좌측, 예, 좌측에 세 번째 판넬 25mm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분 건조하시고, 네, 그러니까 쉬워요. 그러니까 피카에 아이롱으로 하시면 아이롱 펌이 예쁘긴 예쁜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시는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네, 연화도 빠르죠. 미친 연화야지. 아이롱 기계도 길지. 거기에 덮개 아이롱이 있지. 네, 와인딩이 한 10분에서 15분이면 저는 와인딩이 다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굉장히 빠르죠? 네, 또 결과치에도 만족을 하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 요즘은 시대가 빨리빨리 가기 때문에 원장님, 빠른 거는 빨리 우리가 받아들여 사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번째 판넬입니다. 네 번째 판넬은 제가 다시 22mm로 디자인해야겠어요. 원장님들은 뭐 마음대로 편안하게 원장님들이 디자인하시면 돼요. 네, 꼭 25mm니까 25mm로 와인딩 한다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막 섞어서 해요. 네, 왜 예쁘니까. 네, 디자인은 원장님들 마음대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네, 자, 이렇게 다려주세요. 여기도 다릴까요? 네, 자, 이렇게 다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 자,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좌측에 네 번째 판넬 22mm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연화도 빨리 보고 와인딩도 빠르고 또 우리가 갖고 놀 줄 알아야 돼요, 원장님. 이렇게. 덮개 아이롱 딱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돌돌돌. 자, 여기도. 자, 또 한번 돌돌돌 할까요? 네. 자, 이렇게. 이렇게. 우리 고객님, 네, 새벽에 일하시고 나오셔가지고요. 되게 피곤하세요. 자, 이렇게 되면 우측에 4개, 좌측에 4개, 8개죠? 9개, 10개, 11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중화 후에 저희 크리니 샴푸로 샴푸 깨끗이 하고요. 또 올렌샤의 샤이니 그 마스크로 해서 제가
마사지 했어요. 어때요? 예쁘죠? 31mm, 25mm, 22mm로 해서 깨끗하게 제가 와인딩 했습니다. 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완전 건조가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한번 또 제가 또 풀어 보겠습니다. 네. 어때요? 예쁘죠? 예, 예쁘게 잘 나왔죠? 예, 저희 피카에 그 31mm, 25mm, 22mm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